전공의 집단 사직과 관련한 빅파이프 병원의 전공의 대표들에 대한 경찰 조사가 본격화됐습니다. 응급실 대란의 원인 중에 하나로 전공의 이탈이 지목되고 있는데 대립각이 계속되고 있어 우려가 나옵니다. 이상호 기자입니다. 빅파이브 병원 중 한 곳인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가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합니다. 전공의 집단사직에 대한의사협회의 관여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인데 이를 억압으로 규정하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릇된 의료 정책만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행하면서 국민들을 기망하고 억압하는 것을 정당화하여 벌어진 이번 의료 사태는 대한민국 사회의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세브란스 병원과 가톨릭 중앙의료원 등 나머지 빅파이브 병원 전공의 대표들도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차례대로 참고인 조사가 예정됐습니다.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현재 수사는 전공의의 직업 선택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부당한 탄압이 지속되면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갈등 해소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응급실 진료 지연이 전공의 사직 후 심해졌다는 통계가 밝혀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응급실 처치 뒤 후속 진료가 불가능한 상태를 나타내는 진료 제한 메시지가 전공의 사직이 시작된 후 전년 동기 대비 22.7% 늘어 7만 2천여 건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진료 제한은 병상 부족, 수술 불가 등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8월에는 의료인력 부족이 원인인 경우가 35%에 달했습니다. 응급실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군의관 파견에 나섰지만 이대 목동병원에서는 근무 협의가 되지 않아 모두 복귀하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OBS 뉴스 이상호입니다.